네, 보신 것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 전쟁도 막이 올랐습니다. 변수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세계 면세점 1위 중국 국영 기업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 해 길이 열리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상승세입니다. 선글라스나 향수 쪽으로 보긴 하는데 실제로 시향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구매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올해 하반기부터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3년 만에 재개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도 뜨겁습니다. 어제 마감한 입찰 신청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와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곳과 중국 국영 면세그룹 CDFG가 참여했습니다. 변수는 중국 기업입니다. CDFG는 코로나19로 한국 면세점 실적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금 자산만 1조 5천억 원으로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의 절반에 달할 만큼 자본력이 막강합니다.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내 면세점 업계는 긴장합니다. 국내 면세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일 때 중국 기업이 이제 시내 면세점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국 면세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낮아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면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로 중국 여행객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 면세 업계도 경쟁력 확보 마련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